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내림길을 만드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진짜 만들기 간편한. 진짜 말 그대로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쥐한개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쥐거든요. 예, 지금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은 이 쥐는 그냥 일체형 쥐톱입니다. 그래서 카본 그 쥐나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카본 전천후 내림 낚시나 올림 낚시 모두 되는 전천후형이다 이거죠. 전천후형 B형 일체형 예, 카본 낚시터인데 이건 테이퍼형입니다. 위는 얇고 밑에는 굵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위에는 0.4mm고요, 지름이 밑에는 1mm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목수는 하나 둘셋넷 해가지고 이 칼라가 칸이 지금 13칸이 13목으로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하나에 지금 950원입니다. 요거 기럭지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38cm짜리가 있고, 42cm짜리가 있고, 46cm짜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냥 내림질은 뭐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가지고, 내림질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이 지금 5톱 이상 올라와 있다가 이게 쑥 내려가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찌가 그 길고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950원입니다. 42cm는. 그래서 42cm가 요거의 몸통에 맞을 것 같아서 42cm 중간 사이즈로 해서 950원이고요. 38cm는 900원, 46cm짜리는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몸통인데요. 몸통이 제가 맨날 몸통 깎고, 뭐, 페인트, 사포질하고, 뭐, 무슨 에폭시 칠을 하고, 뭐, 샌딩칠을 하고, 뭐, 색깔도 칠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요렇게 지금 딱 요렇게 해서 디자인이 다 돼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디자인 다 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요그 방수 처리까지 에폭시 칠까지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게 그래서 요렇게 해서 팝니다. 요건 하나에 3,000원씩이에요. 그래서 3,000원씩이라 그래서 지금 이름이 뭐냐면은 발사 내림 반제 DB 그래가지고 대중소 사이즈거든요.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대중소지만 가격은 다 3,000원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3.5푼 그 푼수는 계산하는 거또 설명드리면 1푼이 0.375g입니다. 금처럼요. 그래서 1푼이라 그래서 0.375g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3.5푼 해가지고 1.31g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2.9푼 해가지고 약 1g 정도 되고요. 1.1g 그 정도쯤 돼요. 계산하시면. 그다음에 이거 2.3푼 해가지고 0.86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물론 홈페이지는 따로따로 파는데 요게 거의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사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가 더 유선형으로 생겨서 요게 밑부분이고요. 요게 윗부분이 요게 이게 좀 더, 예, 이렇게 그 각도가 좀더 있죠. 그래가지고 요게 윗부분이고. 근데 요렇게 거꾸로 디자인된 것도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색깔까지 예쁘니까 사이즈별로 고르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에 3,000원씩. 거기다 지금 이거 950원이니까요. 3,950원에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게 지금 방수 처리까지 다돼 있는 거라서. 그리고 요게 지금 기럭지가 길이가 보면은 요게 대짜리가 길이가 요게 6cm고요. 그리고 요 5.5cm, 요건 5cm예요. 세 가지가 이렇게 차례대로 5mm씩 차이가 나거든요. 5.5, 5. 근데 굵기는 똑같습니다. 굵기는 다 6.5mm로 돼 있고요. 내경이 1mm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제일 굵은 쪽이 1mm거든요. 여기 0.4mm고 테이퍼형으로. 그래서 끼우고 여기 위치를 맞추셔서 그냥 본드로 붙이기만 하면 그냥 작업이 끝나요. 이건 방수 처리까지 다돼 있으니까. 위아래로만 본드칠 잘 하셔가지고 붙게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붙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뭐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냥 위치 맞춰서.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물론 여기 턱이 있습니다. 여기 두께가 있어가지고 턱이 생기는데요. 그 부분을 그냥 뭐솜 감기 안 해도 바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지금 방수 처리가 돼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작업하는데 이제 조금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높이, 위치를 맞추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위아래에서 본드칠로 살짝 붙여주면 돼요. 여기가 좀 헐렁헐렁하니까 손가락 끼우기 살짝 한 번만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맞춘 다음에 그냥 본드칠 위아래로 한 번만 하면 그냥 바로 사용이 가능한 찌입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5분 만에 완성되는 찌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이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찌입니다. 그리고 뭐 수평도 맞출 필요도 없고요. 이거 디자인도 예쁘게 다돼 있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찌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지금 만드는데 저는 근데 좀 그래도
여기 문이 좀 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 조금이라도 저항을 받고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다 손갑기를 살짝만 해주고, 예, 여기만 까만색으로 페인트 칠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저는 이번에 시간을. 예, 지금 이거를 끼우기 위해서 약간 헐렁하니까요. 여기다 손갑기 살짝 하고 위아래 본드 그 순간접착 재치를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심을 맞춘 데 위치를 잡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 몸통의 윗부분에서부터 요 기럭지와 그 몸통을 포함한 밑에 찌다리 기럭지가 20대 21 정도 비율이 좋다고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요걸 보니까 지금 요렇게 해서 요 여기 한 요 정도까지 요 7mm 정도까지 내려가지고 했을 때가 지금 딱 21cm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딱 21대 21cm입니다. 이게 42cm짜리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냥 그 같은 비율로 요거는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왜냐면 더 이상 자를 수가 없고, 아니면 이게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요 7mm 요 까만 띠 톤만큼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 붙이는데 요거를 5mm씩 잘라주면은 될 것 같아요. 요 중간짜리에 5mm 자르고, 그 다음에 솥사리에 또 5mm 잘라서 1cm 자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갑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솜을 뜯어가지고요. 솜을 감아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끼우시는데, 예. 삼각솜이 지금 굉장히 두껍된 소리죠. 걸리니까. 그래서 얇게 빡빡 말아줍니다. 예. 마르시면서 끼우시면은 싹싹 들어가요. 좀 뻑뻑하게 들어가죠. 이제 끝에 가서는. 그 상태에서 이거를 한, 예. 여기 7mm만 되게끔 요 까만 티톱 넓이만큼만 딱 해서 맞춰서, 예,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합니다. 좀 빡빡해졌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리고 순간접착 때 사용하실 때는 꼭 휴지를 준비하셨다가 휴지를 펴놓고 살짝만 위에 한 방울만, 예, 그리고 중심이 어느 정도 맞았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몸통에 이렇게 한 번씩 봐주는 것도 좋겠죠. 이게 일체형 찌톱이라 그래도 중간에서 이게 약간 꺾여가지고 중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에서 순간접착제를 윗부분에만, 예, 살짝 한 방울 해서 휴지로 바로 닦아내듯이 돌리면서, 예, 이렇게 하시면 바로 굳어버려요. 완전히 굳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예, 살짝 한번, 예, 살짝 해서 휴지로 닦아내면서 문지르면서 또 모양도 맞춰가면서, 예, 해주십니다. 그럼 요걸 이제 완성됐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붙이고, 이건 그냥 바로 사용하셔도 돼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세 개 기본적으로 몸통을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찌다리 찌고무 끼우는데도 여기 살짝 좀 볼록 해야 되거든요. 너무 지금 1mm는 얇아가지고 1.2에서 한 1.8mm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소름깎이 여기 살짝 해주고, 요 위아래 부분을 지금 약간 이렇게 턱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손깎이로 살짝 부드럽게 고기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요건 바로 사용, 이건 지금 방수 처리가 다 돼 있는 거라서 그냥 바로 사용하셔도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조금 더 여기를 또 부드럽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깎이를 조금씩 해줍니다. 이제 또 여기를, 예, 좀 마음에 안 들면 과감하게 뜯어내시고, 예, 다시 감습니다.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손갑기를. 요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서 요게 숙달되신 분들,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요게 많이 숙달이 돼 있어가지고 손갑기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나중에 요거는 어차피 사포질을 해야 되니까요. 예, 꽉꽉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말아줍니다. 예, 부드럽게 여기가 턱 지지 않게요. 요거는 굳이, 예, 작업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예,
그래서 순간접착제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소금에 스며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싹 요거 문지르면서 요거 닦아내면은 이렇게 또 다듬어집니다. 솜이. 이렇게 나중에 이건 사포질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예, 이렇게 부드럽게 해줍니다. 한 번씩만 솜을 또 살살 뜯어가지고요. 예, 다음은 요 끝에 쪽을 예, 사포로 빼직하게 예, 줄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만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갈아주면요, 이렇게 손으로 찔러보면 굉장히 빼직해진 게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 예. 끝에만 빼죽하면 되니까. 예, 끝에는 지금 대는 그대로 예, 지금 42cm를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중자리는 5mm 잘라냈고 지금 소자리는 또 1cm를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5mm씩 길이가. 예, 그래서. 예, 살짝만 갈아내도, 예, 끝에가 빼죽해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00번 사포를 이용해서, 예, 아까 그 손붙이기 한 곳을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페인트 하는 거 다 벗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 손 부분만 살살 이렇게 400번 사포가 조금 약간, 중간인데, 그래도 약간 굵은 편이거든요. 사포가. 예, 요 끝에를 살살, 금방 갈래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여기만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동그랗게 해가지고요. 살살 천천히 이렇게 밀어내시면 끝에가 처리가 됩니다. 부드럽게. 예. 굉장히, 예, 지금 부드러워지고 있거든요. 터지지 않게. 예, 사포질을 모두 부드럽게 마치고요. 이제 검은색 낙하로 이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걸, 요거는 낙하는 아시겠지만 유성이라서, 낙하형 신나가 따로 있습니다. 신나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꼭 낙하형 신나를 하셔야 돼요. 뭐, 에나멜형 신나, 무슨 뭐, 우레탄형 신나,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라카형 신나 꼭 하셔야 되고요. 까만 부분만 좀 조금 묽게 해가지고 여러 번 칠하더라도 예, 떡지지 않게. 떡지면 또 칭이지고 또 사포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예, 여기 부분까지 까맣게 해서 예, 이렇게 칠하고요. 조금 묽게 해서 요거를 아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굳이 작업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 부분을 예, 여기를 자꾸 해야 돌리기가 쉽네요. 얇아가지고 돌리시면서 다 얇게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찌 만들기 중에 진짜 간단한 찌가 아닌가. 근데 이상하게 완제품은 또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셔서 3,950원에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끝에도 예, 끝에도 한번 살짝 까맣게 발라줍니다. 예, 찌고무 끼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발라서 예, 이건 꽂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런 그릇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말리시. 예, 검정색 페인트를 모두 위아래로 해서 다 칠하고요. 위아래 그리고 여기 찌 고무 끼우는 데를 세 군데를 칠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찌 케미는 필요가 없죠. 내림 낚시라서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폭시로 마감을 해줘야 완전히 코팅이 되거든요. 예, 그 전에 먼저 요 찌 고무 끼우는 곳은
살짝 띠 한번 둘러주겠습니다. 흰색으로 한번 살짝 둘러주면은 좀 뭔가 그래도 예, 끝에 쪽으로 해서 예, 이 펜은 예, 유니포스카라고 그래서요. 예, 예, 저는 좀 대형 문구류 파는 데서 팔고 있거든요. 네, 이건 유성입니다. 펜이 그래서 잘 그려져요. 예, 그래서 예, 유니포카스가 이런 데 칠한 데 쓰는 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끝에 쪽만 띠를 살짝 한 번씩 둘러줍니다. 그럼 뭔가 좀 예, 구분돼 보이죠? 예, 세 군데를 먼저 칠해놓고요. 예, 유니포카스로 살짝 예. 끝을 살짝 마감을 해줍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예, 에폭시를 하는데 에폭시는 또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 요 대용량으로 제가 좀 샀거든요. 찌나라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어요. 조그만 것도 팔아요. 주다기처럼 생겨서 그냥 동시에 이게 붙어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짤 수 있거든요. 다이소 같은 데서 저렴하게도 판매하고 있는데 예, 요거는 제가 계속 쓸 것 같아서 좀 대용량으로 샀습니다. 요거는 한 개 가지고는 절대 경화가 일어나지 않고 두 개를 5:5로 같은 비율로 하는데 요 세 개만 칠하면 되니까 세 개도 다 칠하는 게 아니고 살짝만 칠하면 되니까요. 조금씩만 예, 요만큼씩만 해서 예, 5:5 눈대중으로 해가지고요. 요만큼 짜주시고 근데 요걸 제가 비빌 때 손으로 전에 처음에 맨 처음에 비볐다가 이게 이 테두리 쪽은 비벼 섞이질 않아가지고요. 경화가 안 돼가지고 며칠이 지나도 그래서 안 돼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걱 같은 걸로 밑바닥까지 완전히 긁어서 이렇게 완전히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래야지 경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르는 경화가 10분서부터 시작이 돼서 4시간이 지나면 완전 경화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칠할 때 곱게 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쫙 퍼집니다. 칠해놓으면은. 손자죽이 날 것 같은데 그게 또 쫙 펴져요. 그래가지고 예, 매끄럽게 되거든요 표면이.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이제 방수도 되고 코팅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예, 먼저 한 번씩 싹 칠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끝에를 손으로 요거는 너무 찐득찐득거려서 붓으로는 안 되고요. 요 끝에를 살짝만 붙여서 이렇게 끝에 쪽만 살짝 발라줍니다. 이렇게 살살 문지르듯이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끝에는 여기 또 동글동글 막 물방울처럼 물리치거든요. 이런 데는 한번 싹 닦아내주시고 끝에 쪽만 이렇게 해서 싹 한번 발라주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예, 여기도 발라주시는데 몸 전체를 여기는 바르시는 길에 한번 더 코팅한다 생각하시고 요, 예, 여기 치토에 페인트 칠한 부분부터 예, 전부 코팅한다 생각하시고 예, 방수 코팅해서 전체를 싹 발라주십니다. 얇게 펴바르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건 다 방수 처리가 돼 있는 찌기 때문에요, 몸통이. 그래서 이제 쫙쫙 얇 한번 쭉 바르신 다음에 쭉쭉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얇게 이렇게 얇게 펴바르시면 됩니다. 쭉쭉 펴바르시고요. 이렇게 예, 쭉쭉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다음에 예. 예, 이렇게 해서 이 진짜 간단한 찌 여러분들도 이건 진짜 손쉽게 할 수 있는 찌입니다. 3,950원에 예, 내림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이게 이 몸통이 이렇게 완성된 제품으로 파는 게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굵기라든지 이런 게 다 안에 써 있어요. 내용이 내경이 몇 밀이고 뭐 그러니까 찌톱 같은 거 고르실 때도 그거에 맞게 고르셔가지고 뭐 이 찌톱도 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도 지금 이제 해보긴 해볼 텐데 그게 지금 이게 곱게 칠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쭉 펴발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벌써 광택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4시간이 지나면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바르실 때 잘 발라야지 좀 잘못해서 막 이런데 물방울처럼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듯이 바르면은 나중에 또 사포질로 갈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펴서 이렇게 예, 바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작업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내림찌 오늘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 저렴하면서도 간단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